그렇다면 호기심 하나. 왜 비 오는 날은 막걸리와 파전이 먹고 싶은 것일까?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온도가 정상적일 때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떨어지면 우리 체내가 그 온도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그 욕구를 그 발산시키게 되는데 그때 가장 쉽게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이 이제 파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막걸리들이 있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런 그 음식들이 장 운동을 연동시키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식이섬 섬유가 움직여서. 또한 막걸리의 효모균이 밀가루 음식인 파전의 소화를 돕는다. 영양분과 발효균이 풍부하지만 막걸리 역시 술이기 때문에 지나치면 득보다 실이 많다. 우리나라의 대표 발효식품인 막걸리. 막걸리의 우수성이 세계 무대에서도 널리 인정받는 그날을 기대한다.